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언약의 피.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는 절기적인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지고 긴 밤이 또 긴 재판이 또 긴 고난의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지상에서 가지셨습니다. 무겁지만 그러나 뭐라고 할까요? 아주 뭔가 엉클어지고 기묘하고 두려우면서도 처절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어두운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다 얘기했죠. 예, 독일 영화 듀스터 그죠? 예, 뭔가 그런 분위기 왠지 기분 나쁜 제가 아프리카의 원시림을 보면 기분 나쁘다 그랬습니다. 원시림이니까 야 웅장하다든지 아니면 태고적 신비롭다든지 그 다음에 라비린스 미로처럼 야 설계가 경이롭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 원시림 보면 기분 나쁩니다. 뭔가 랜덤이고요 그리고 헝클어져 있고 관리되지 않았으면서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과 같은 빽빽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그 묘한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뭔가 기분 나쁘면서 안 좋은 일이 막 첩첩이 쌓여 있으면서 막 꼬여 있는 뭐 말도 안 되고 막 이것저것 헝클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 막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예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이랬다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사니까 항상 예상대로 안 되고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뭐 덜컹하는 소식 들려오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한동안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애쓰셨어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런 두려움 반 기대는 사실 별로 없죠. 기대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희망을 조금 갖기는 하는데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약하다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른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까진 좋은데 사실은 뭔가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인도 원리, 복음 안에서의 그 빛의 원리를 깨닫고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느낀 것은 그렇지 않다. 자꾸 미로, 미궁, 수수께끼 뭔가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고 힘은 다 빠지고 기분은 나쁘면서 원치 않는 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아카데미 너무 잘 끝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럴 줄 알았죠. 씨앗이 좋으니까, 꿈이 좋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평소 그 세상 속에서 죄의 방식으로 살던 거라면 항상 그런 예감을 할 수 있죠. 뭐 코로나 상황인데 뭐 애들이 여기 올라와서 한 100명쯤 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싹 다 걸려가지고 부모들은 시험 들고 막 교회들은 일파만파 문제 생기고 한국식으로 한마음교회 발 코로나 해가지고 이대로 좋은가, 한인교회의 무분별한 행사 진행과 통제되지 않은, 그러므로 이 종교 내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막 극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막 모두 다 막 두려워하면서 막 큰일 났다, 뭐 제가 책임지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점점 더 눈을 뜨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뭐, 교회 잘 다니면 탁구 좀 잘 치고 기타 좀 치는 것밖에, 연애 잘하고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런 거죠. 예배당 다니면 저거 연애당,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룸팬들이 모여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놀 일 없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 할 일 없고 별로 집에서 케어도 잘 못 받고, 그리고 잠재력도 잘 이렇게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 제가 학생회 때 뭐 그 학생 부흥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자, 여기 자기가 사는 동네 어딘지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저는 무슨 동이요? 고사동이요? 진북동이요? 태평동이요? 예? 금암동이요? 덕진동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거기서만 살 사람 손들어봐. 예?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방식은 다 그랬어요. 독일이든 어디든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는 거죠. 부모가 하던 농사 자식이 하고, 자식이 하던 농사 또 그 자식이 하고, 예. 뭐 백정을 하고 소를 잡았으면 또 소를 잡고 소를 잡고요. 예. 항상.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산촌에서 소를 키우고 살던 사람은 그 자식도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예. 너 집이 어디라고? 예. 고사동. 그러니까 앞으로 얘를 그러면 고사동적인 인물이라고 불러라. 너는 평생 고사동에서 살다가 이 그 동적인 인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 요즘 같으면 뭐래? 그렇죠. 내가 뭐 여행도 중국도 갔고 일본도 갔고 엄마하고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뭐래?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디를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 유학 자유화, 뭐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까지 외국에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에 갇혀 있고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서 여행한다는 것 어려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옛날 사람 맞죠. 그래서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오는 사람은 김포공항에 플래카드 들고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정말이에요. 뭐 저보다도 한참 옛날이죠. 그런데 어릴 때 그랬어요. 누가 박사를 외국에서 받아서 왔다 그러면 김포공항에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소원을 주시는데 세상도 물론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넓은 세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에서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게 하고 우리의 지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경제개발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제국이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먼저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교하는 외교관 또 그러한 영사관이 먼저 가기 전에 선교사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들이 지금 늙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교회도 아니고 교회 오래 있으면서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는 우리들의 그런 세상의 원칙, 세상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크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이 있구나. 그런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는 내적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준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실행 계획이 있고 또 열매 맺어서 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속의 세상입니다. 원리 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쉽게 잘 깨닫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안 알려줬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 알려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생각나요. 신태진 목사님이라는 아직 살아계실 텐데 얘기하면 죄송한데 살아계신지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그 목사님이 젊은 부목사님일 때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서 그 깊은 복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나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묵상하나 또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완전히 뭔가 속은 느낌이었어요. 복음에는 정말 비밀이 있어서 깊은 비밀이 오늘 그 얘기를 듣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다가 끝나가지고 너무 허전했습니다. 야,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 내믿기 나름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 근데 그나마 이런 방식의 얘기는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생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듣다 보면 세상의 상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뭐 진리에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꼭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
꼭 우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얘기가 그냥 말씀 구절만 달라져 있지 별로 비밀이 없어요. 결국은 성실하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에 뭔가 이렇게 죄의식 비슷한, 근데 나는 그게 왜 잘 안 되나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듣는 약간의 갈등, 그러면서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 심판성 이야기, 뭔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잔치자리 같은 것도 뭔가 불길하고 뭔가 뒤스터하고 뭔가가 이렇게 막 꼬여있는 일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한 명이 일어나면 뭔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쪽으로 막 정신이 사납게, 지금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켜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요.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막 핸드폰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뭔가 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도 막 방언도 받고, 허 목사님 딸은 이제 나이가 안 돼서 2층에서 막 방언을 받았다고 막 애들이 펄펄 뛰고 그랬는데, 청소년 시절에 기도를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막 기도가 하고 싶어졌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할 때 마귀시험이 많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뒤통수로 뭐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기도하는데 막 그럴수록 뭐가 막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말고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막 주여, 그러니까 누가 또 그 영적 싸움이래. 맞아 맞아, 기도할 땐 영적 싸움이 심한 것 같아. 맞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조금 잘못 알려준 것도 맞죠. 뭔가 조금 잘못 알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막 뒤섞여 있다. 그런 은혜는 순방향, 은혜는 순도가 높은 거. 은혜는 뭐 자꾸 시험이 갖다 섞이고 야 마가 낀다. 좋은 잔치에는 자꾸 마가 낀다. 은혜 안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래서 큰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 절제의 영이죠.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낄 게 있나. 열매가 완전히 익어갈 때에는요, 이 뭔가 잘못된 게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비극적인 기운이 여기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물론 배신자가 껴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 배신자와 함께 떡을 찍어 먹는 그 수프 같은 데다가 함께 떡을 넣고 드시고, 그리고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자의 약속을 주시죠.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 앞에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비전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잘 믿어야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죠? 예. 수학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니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 아빠의 말씀을 따라오면 니놈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알겠나?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은 분필만 하나 갖고 들어옵니다. 책이 없어요.
서울대학에 나오는 문제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실제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 입시 학원에 뭐랄까요, 그 인기 스타 강사, 요즘은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분 이제 그 베테랑이었는데 거기로 스카웃을 당해서 가셨죠. 네. 유명한 분이었는데 분필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칠판 이쪽부터 저쪽까지 쫙 이렇게 문제를 쓰고 이렇게 풀어갔죠. 학생들이 입을 딱 벌리고 이 문제를 이쪽 이 방식으로 풀어보고 저 방식으로 풀어보고 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뭐 이건 일본 대학 시험 문제고 그런 걸 풀었는데 어쨌든 복음이란 그런 거죠. 예. 니들 백날 해봐야 그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알아, 열심히 해놈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아빠라고 칭하면서 이 아빠가 하는 대로 하면 네 놈들은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입을 벌리고 감탄하다가 수업이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네, 복음입니다.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니까 눈이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 그릇이 얼마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그릇에 닮아가는 거죠. 선생님의 그릇에 닮아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 전기라는 게 되게 그런 거죠. 그의 눈높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스탠다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가 어떻게 가능성이 열리는가, 어떻게 핸디캡을 넘어서는가.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좋은 소식에 있는 거죠. 이 지리멸렬 제자 12명이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 그 비밀에 따라 달려 어린 양의 신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상황과 무슨 염려를 가지고 오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 녹아져서 멜팅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이를 마셨습니다. 안 마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입니다. 무죄한 피, 억울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피. 우리가 오늘 받는 말씀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물론 수고는 성도들이 준비한 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를 위해서 수고할 겁니까? 무슨 일을 벌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정확하게 주시고 가만 보니까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했어요.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냐 안 그러냐. 예. 거의 그대로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숨결도 불어넣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거의 그대로 된 거예요. 씨앗이 좋으니까 열매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꿈꾼 대로 되리라. 선포한 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근데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예,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거다. 새 포도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복음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될 겁니다. 예, 새로운 성령의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정된 것입니다. 배신과 고난과 죽음. 이는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차곡차곡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다못해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은 왕처럼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 언어로 자꾸 고민한다, 뭐 고민해보겠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건 저의 스타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 삶에서 많이 지우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교우들과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소개하면서 많이 지우려고 애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뭔가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에 아직 누구 소유도 아닌 제3의 영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정이 된 거는 고민하면은요 그거는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사에서 뭐 투자하고 뭐 프로젝트 버리기로 했는데 고민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되지 이제는. 그 전에 모색한다고 말하는 거를 아마 고민한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애들에게도 야 니들이 좀 고민해야 돼. 그건 뭐예요? 고민 덩어리인데 애들이 지금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맘대로 해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그 모든 삶이 고민인데 거기다 또 고민하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역.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민이 없어. 그런데 고민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뭔가 제3지대가 있어요. 그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 나 앞으로 고난 당할 것 같아. 니들도 지금 고민 좀 해. 잘해야 될 거 아니니 이거 지금 큰일 났어.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다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미아리 점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모든 일이 지금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니들 하기 따라 달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달렸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어있되 그런데 너희들도 잘 있어야 될 거야. 고민하고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들이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배신 또 그들이 예수님과 등지는 일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묵상 큐티하는 분 중에 상당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 인생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큐티할 때 상식에 의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려요. 말려. 흩어지리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뭐라든지 뭐 흘리는 나의 피. 아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출혈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참 고난이 많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말리는 거예요. 이런 복선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꼬여서 복선이 깔렸구나. 꼬이지 않았고요. 복선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예정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라는 스케줄이죠. 설계도에 따른 공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이 큰 소망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설교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왜 이상하게 그 말씀이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 굉장히 소망적이죠. 굉장히 뭔가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보니까 다 선한 은혜의 복선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예정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밝은 빛이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주님은 항상 먼저 가시죠.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는 거죠. 우리는 뭐 이것을 얼리버드 얘기하고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먼저 줍는다 얘기하지만 그런 세상의 평면적인 부지런함에 먼저 선점의 원리 내가 먼저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다는 의미죠. 뉴 윈도우를 먼저 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에 가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델을 여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린 지가 오래됐대요.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렸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돈 버는 일이 막히니까 다른 할 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죠.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과 꿈을 무르익게 할 수 있죠. 몸이 못 움직이지만 비전은 움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제일 열심히 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감이 나와 떡이 나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앞문 뒷문 막아놓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기도의 시간이죠. 성령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고 비전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비전이 달리고 다시 말씀이 달리고 아 우리가 잘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먼저 가고 앞서 달리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죠. 먼저 보냅니다. 로마 제국이 달리고 뭐 알렉산더가 인도로 가고 엄청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가죠. 로마 시대보다 먼저 가죠. 헬라 시대보다 먼저 가죠. 바벨론 시대보다 먼저 가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줄 알았지만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보다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로마 제국을 거슬러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것은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양들이 갈 곳을 목자가 먼저 가서 거닐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리버드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증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에 충분한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제 아이들 그 후기가 막 쏟아지는데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 화장실이 좋다고 화장실에 사진 찍었다고. 우리게 화장실 사진 몰카 이런 거 아니고 화장실 사진 찍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거기서 같이 사진 찍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별걸 다 그렇습니다. 네, 화장실 돈 드리기 잘했습니다. 네, 이거는 조크이고 하나님 앞에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헛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또 그랬대요. 니네는 이렇게 한국 과자랑 간식 매번 먹어. 매번 안 먹어. 이번이 특별한 거야. 받았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은혜의 과잉, 잔치는 남아야 되고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고 부잣집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보여줘요.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싸주고 항상 남잖아요. 잔치는 남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게 남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먹었더니 전부 이질 콜레라 설사가 다 났더라. 그런 법은 없어요. 가니까 잘 먹고 좋았더라요. 은혜의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렇죠. 비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다면 회비 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줄이고 그래서 소박하게 하자. 그런데 우리 유럽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하자. 최고로 멋지게 하자. 뭐 무대도 몇 번 바뀌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바뀌고 신경도 쓰고 이번에 후드티도 했는데 그것도 좋았다는 얘기가 아이들에게 있다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목 늘어나는 셔츠 말고 후드가 달려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부모 세대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가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 지우고 거기다 주님과의 다시 만남,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 목자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타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환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늘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확신은 허무해집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뒤스터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저주스러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의 충정은 믿습니다. 그의 의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충정, 베드로의 의리,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가 아니라 갈렙, 갈렙의 충정만 멋진 것은 아니죠. 베드로도 멋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지키기에는 그의 의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거 갖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성령에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말이 우리 세상적인 어법인 줄 알았어요. 야, 꿈 깨. 뭐 네가 나를 부인하잖아. 웃기지 마. 너 그 정도 안 돼. 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죠.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도마에 대한 얘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건 어마어마한 초대입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초대.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은 대단하죠. 도마의 탄생이죠. 베드로가 어찌 세 번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오만 짓을 다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기 확신. 능력의 힘이 크니 하나님에 있는 거죠. 너에게 있지 않다. 자기 확신은 허무하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예정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던 거 맞지? 그래서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들은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종 생각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교통사고 혹은 캠핑 가서 물에 빠져 친구들 죽은 친구들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조금만 심했으면 목숨 잃을 수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목숨 잃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에 감염돼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순교도 비슷한 겁니다. 예.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열매 맺을 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어려움 당해도 부도를 맞아도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냥 믿고 살아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그 이루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데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함께 망대를 지을 비용을 계산해보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시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힘과 열정과 확신과 그리고 비전을 주옵소서. 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맨날 힘이 빠졌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뭐 고민 중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이고 이제 됐어요. 어떤 이는 뭐 아이고 뭐 저까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만 그런 줄 아는데 이 동네 가도 그 말을 하고 저 동네 가도 그 말하고 결국은 다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동네 저 동네 안 다녀보셨죠? 저는 다녀보니까 다 그 말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 사라지고 그런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명가가 탄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총회인데 또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송정미 팀이 와서 또 찬양한대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쪽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총회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번에 크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임원을 3년마다 선거하는데 우리 교회는 임원이 누군지를 알기도 하지만 잘 모르기도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적인 교회입니다. 이
좀 분위기가 어려운 교회는요, 청회가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성원을 채우기가 힘들고 우리가 사인은 다 했고요. 제가 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출장도 가고 못 오시는 분도 많대요. 제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으니까 유임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제 짐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쓰임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더 비전을 주시고 선포하고 우리가 쓰임받도록 내놓으면 되는 거죠. 네, 흘러가게 하고 베풀고 섬기고 세우고. 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거둘 때입니다. 지금은 땀 흘릴 때입니다. 지금은 꿈꿀 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럴 때 쓰임받는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한마음교회, 그것도 초기에 자꾸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석양이 빗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석양이 빗기게 하시죠. 그리고 네 수고를 이제 그만하라 할 때가 오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보니까 뭐 별것 하지도 않고 양육 조금 하고 조금 해놓고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퍼즐 한 조각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바둑알을 하나 올려놓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큰 수가 연결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 뭐 저야 뭐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우리가 제안해요. 뭐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예,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바꾸실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먼저 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말씀 하나하나는 다 설계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3지대는 없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제3지대. 그래서 뭐 고민하고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되고 잘못되고 이번에도 아카데미하고 이제 뭐 피드백 얘기하는데 예, 저는 우리는 평가회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제3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예, 그걸 얘기를 좀 더 오래 하다 보면요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됐는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다음 계획이 있다면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 조금 생각하는데 그것도 혼란스러우면 그것도 관둬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 관계자가 여기 있나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반성회는 어디 딴 데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 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는 어디 딴 데서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그러려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성회 하지 않습니다. 예? 가성비가 제가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계획으로 달려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이죠. 비전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버려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복 입지 못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예, 그것까지 주님이 옷도 입혀주시고 그것도 해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예,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에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로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 순장들은 순해서 자꾸 안 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되는 사람 놔두고 안 되는 사람 잘 케어해야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농부가 추수를 하면서 안 될, 추수 안 될 것만 생각합니까? 추수되는 거 걷어가지고 모아서 그 다음에 시장에다 내놓고 그 다음 준비하기도 정신이 없고 바쁜데. 그렇죠. 예.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케어하고 기도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예, 전도도 가서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밀을 나눠주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초대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예, 그 마치 레퀴엠 곡처럼 비장한 음악이 흐르는, 예, 최후의 만찬, 구슬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사인입니다. 멋진 이야기죠. 예, 우리는 그 일을 힘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힘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예, 내일도 주님 앞에 그런 거룩한 축제, 복된 예배가, 예,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과 근심과 뭐 고민,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완벽한 승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이들이 복됩니다. 채워짐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사역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집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